23SS가 시작하고 나서 많은 브랜드 분들이 옷 같은 거, 액세서리나 신발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곤 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컨텐츠에 잘 활용하고 풀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더 콜디스 모먼트라는 브랜드가 팀원들 입으라고 모자랑 티셔츠, 바지 이런 거 보내주셔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듣기로는 제 옷은 없는 것 같던데요? 팀원들 입으라고 하고 내 옷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팀원들이랑 같이 나눠 입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긍정당당하게. 긍정당당하게는 뭐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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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오. 성민 또 모자 간다. 모자 간다. 저 이거 하겠습니다. 어? 누구의 선택인데? 오 예쁘다. 우와. 아니 뒷면을 보여주시면서 옆에 또 스냅이 있는 거네. 아니 왜 다 입어보지도 않고 바지를 하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 귀엽네. 어, 바지가 인기가 많네. 짚고 입어보겠습니다. 아 입어보세요. 어 좀 긴데? 바지가 긴 거, 길게 나온 거예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이 됐어, 다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그때는 나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회하면서 근데 요즘은 없어. 아이 내려 내려. 내가 이따가 무릎을 파면 되지. 아이 됐어 그거. 아이 사람 불편하게 왜 이래? 아이 사람도 아직 다 안 골랐어요. 다 안 골랐어, 다 안 골랐어. 바지 별로 안 웃기잖아요. 오, 이쁜데? 왜 맞지? 허리가 딱 맞아요, 근데. 아, 진짜? 옷 좀 작게 나오나 보다. 하나 더 고르는 거예요. 네? 아, 진웅이가 하나만 해야지. 아, 고르세요. 아니, 왜 안 고르냐. 인간한 거죠. 네. 오, 역시. 여정의 스타일. 좋아해요. 제 건 없고. 팀원들 옷만 보내준 더 콜디스 모먼트. 콜디스 모먼트 파이팅. 그거? 네. 긴코맨. 긴코맨. 잘라. ㅋㅋ 염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진짜 이게 오리지널 컬러예요. 네. 이걸 한 달 반 동안 그냥 둬서 네네 봤어요. 자연으로 그냥 탈색이 된 거거든요. 봤어요. 네. 전시 기념에서 만든 안오락이고요. 이거요? 네. 이거는 어떤 거를 기반으로 저런 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 되게 빈티지를 좋아하고 모으고 있어가지고 예, 이걸 사실 미분 안오락에서부터 이제 디자인은 온 건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둔 제품이 다 다르거든요. 가장 큰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썬블리치를 통해서 모든 옷을 다 다르게 개체가 다 예,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레이스를 올려줬던 건데 그쵸 쭉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 네. 아 위에다가 레이스를 올려놓죠. 네. 프린트를 하면은 너무 선명하게 이런 게 남을 텐데 보시면은 이게 희미하잖아요. 이게 바람에 흔들려서 선명하게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좀 선명하게 들어가네요. 이런 뭔가 완벽하지 않음이 사실은 더 저희 브랜드의 재밌는 요소 중 하나고 제품들은 16장만 한정으로 저희가 기념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다 1번, 2번으로 다 있네요. 케어라벨에도 저희가 넘버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3번 입어볼게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3번을 꺼내드리고 가장 보시기에 추천할 만한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래요? 중 하나인데 이것도 똑같이 레이스 올리는 거죠? 네. 이거는 되게 속도감이 약간 있게 만든 건데 빨리 만드신 거예요? 약간 속도감이 느껴지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출해서 블리칭 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라지일 거예요. 이게 라지. 네. 보여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선블리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펜스 위에다가. 근데 죄송한데 저 위치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위치가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철조망을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거 몇 시즌 거예요? 이게 이제 23SS 제품인데 네. 보시면은 이걸 저희가 다 입체 와. 재단으로 만들어낸 포켓 디테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재와 이 패턴이 만났을 때 그리고 이게 중력의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드레이핑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그래서 포켓에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게 입체감이 생겨서 저도 맨 처음 봤을 때 네. 어,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좌우가 되게... 좀 달라요? 길이가? 아니요, 그건 제가 약간 체형 때문에 그런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손이 많이 간 제품이거든요. 네. 크레이지 보머, 약간 미친 보머라고 이제 말해가면서 디자인한 건데 왜요?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만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보시면 여기 체스트 포켓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네. 후드는 뒤태첩을 가능하고 네. 이쪽 포켓도 보시면은 절개나 다트가 없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중력의 힘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형성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 판의 원단이에요. 네. 한 판의 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 이렇게 꼬여서 한 판의 원단이 한 번 더 그냥 박아서 이게 주머니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어, 보통 이제 카고 포켓을 보시면은 네모가 봉제되어서 그쵸. 그냥 입체감을 형성하는 건데 독특한 그러네. 실루엣의 이제 포켓인데 이게 다 저희가 드레이핑으로 하나하나 실험해가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네. 돌아가거든요. 아, 그러네. 네, 이게 그냥 한 판의 원단이 트위스트 돼서 입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실루엣이 되게 이뻐요. 어, 이거 말씀 안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네, 네.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이게 200만 원 아마 초중반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도 되게 재밌게 돼 있거든요. 실루엣도 되게 재밌고 네,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턱이 잡혀 있어서 그러고 이걸 또 한 달 동안 저희가 선블리치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으로 재판매시키고 이렇게 하고 선블리치까지 하고 네 와 이런 좀 약간 슬림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요. 이거 이쁘다. 네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레이어링을 막 한 게 이제 입고 걸으시거나 할 때 이런 대조들이 보이거든요. 네. 아, 저 이거 봤어요. 네. 이제 동그라미를 원단을 패치워크 해두고 잘라낸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형상화 약간 시킨 건데 아... 그래서 제가 썬 티셔츠라고 불러요. 네. 명칭도 썬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썬 티셔츠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탱코르스 포모랑 전시회 기념으로 이제 스비니어 티셔츠 만든 건데 아... 이걸 이제 잘라뒀다가 여기에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아 그걸 예. 원단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것도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편하게 나온 제품들도 있는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입체 포켓이 형성돼 있고 아 진짜 네. 이것도 보시면은 예.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죠? 네 그리고 여기도 포켓이 또 따로 형성이 돼 있어서 아 확실히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사진보다 네. 실물 훨씬 그죠? 신발을 바꿨는데 신용카드를 쓴 거예요? 몰라. 이거 뭐야? 반딱반딱하네요. 와 패키지 뭐야? 바닥은 안 됐네. 네 바닥은 안 됐네요.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래도 이거 완전 새 건데요 이 정도면? 이거 완전 진짜 쓰레기였잖아요. 비포를 봐야 돼요. 네. 제가 맡기는 오프스틸이라는 신발 업체가 있는데 어 이거 복원하겠다고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사람 아니죠? 근데 이 신발에 대한 스토리 좀 알려줘. 저 그냥 릭 좋아해서 엄마한테 옛날에 샀던 거예요. 또 다시 사. 아니 이거 멀쩡한 걸 왜 다시 사요? 멀쩡한 거? 멀쩡한 여기 형이 있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수순까지 했네. 수순 어디? 아, 수순 된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이렇게 반짝할 리가 없지 그 쓰레기가.
쓰레기라뇨. 쓰레기지. 솔직히 죽여달라는거 이거 살려놓은거 아니야. 아, 옆에 타셨는데 여기 쓰면 됐네. 내일 신어야지. 얼마 만에 받으신거죠? 알겨요? 한 2주 만에 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아, 제가 바빠서요. 아, 네. 알죠, 알죠. 잘 죽겠어. 이거 한번 써봐. 아, 형, 이거. 분량 안 나오니까 지금. 좀 그렇지. 대문짝 할까? 와. 빨리, 나이프. 이제 팔들도 이거 좀 불안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그래 놓쳤죠? 놓쳤죠. 이거 진짜 뒤지는 액자. 겨울이 형 사과상. 그 사과상이야. 안 그러셔도 된다는데 제 거 선물 사셨더라고. 그 누가 사신 거야? 뭐 윤재가 갖고 있던 거야, 씨. 뜬다. 진짜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야, 조심해. 형 의자 몇 개 산 거예요? 이런 거 안 좋은데. 이 의자에 그 오리지널이랑 넘버를 적은 것. 이거 진짜 비싼 의자인데. 신사동에 전시되는 거 봤어. 미안, 여기 있는 거 다 비싼 의자야.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의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의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은. 대박. 요거 보면은, 요거 카페 존나 많잖아. 이거 쿠팡에 29,900원. 이거 뜯는 거 기분 좋을 텐데, 이거 하실래요? 나 그런 거 별로 기분 안 좋아. 겨울이 형 의자 하나씩 고르래요. 하나씩 사면 돼. 아, 진짜요? 제일 비싼 거 어딨지? 내가 4년 차부터 골라. 그럼 김진욱밖에 못 고른다고. 아, 그럼 저는. 4년 할부로 하고 그냥 3년 더 다니면 안 돼요? 최소 1000만 원. 그래도 그래야 되는데. 가격은 안 나와요. 대신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주고. 잘가. 좋겠다. 뭐 들고 가면서. 회사동까지 없고 가. 이거 지하철도 못 와요.